안녕하세요, 알렉스입니다. 아, 송계 계곡에 있다가 아까 진안 유원지, 진남이죠, 진남. 문경에 있는 진남 유원지. 거기서 자전거 좀 타고 지금 여기는 경천섬입니다. 경천섬 공원. 제이코. 아, 날씨가 엄청 완전 찜통입니다. 찜통. 아, 여기 와서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. 보통 저 밑에 강가 쪽에 세우는데요.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쪽 그늘이 있는 이쪽으로 왔습니다. 창문 열어놓고, 야, 장난 아닙니다. 아유. 자전거 타고 경천섬 한 바퀴. 동생하고, 지금 동생이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는데요. 그래도 잘 타는 것 같아요. 열심히 지금 운동시키고 있습니다. 산에도 가고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. 뭐 저기 경천섬 뭐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코콘? 이 더운데도 사람들이 좀 있네요. 야, 아직 땡볕에. 쫓아와! 아, 불안합니다, 아주. 아휴, 막 자기 멋대로 막 가버리니까. 아휴, 미치겠네. 이쪽으로 와! 아휴. 힘드네요. 힘들어요. 아유. 그래도 아유, 잘 버텨야죠. 잘 버텨야지. 제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. 진짜 날씨가 자전거를 타도 덥습니다. 오늘은 금요일 프라이데이입니다. 프라이데이 TGIF Thanks God in Friday. 아, 그래도 날씨가 더워서 그렇게 많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하긴 이 더위에, 야, 여기서 버틸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. 여긴 그늘이 없어서 좀 단점이에요. 단점이 그늘이 없다는 거. 그쵸? 야, 루프탑. 카라반도 자전거 밖에서 이렇게 하네. 저건 뭐지? 트레일러가, 특이한 트레일러가 있네요. 버스도 있고. 버스, 캠핑카, 카라반이. 경천섬은 넓어서 그런지 카라반이 많습니다. 카라반, 버스, 뭐 이런 좀 대형들. 넓은 곳은 그래요. 아,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칩니다.